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야곱의 장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장례식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은총을 입어 애굽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야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그의 신하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에게 장례식에 함께하라고 명했고 그들을 태운 병거와 마차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큰 정치인이 죽었을 때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지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이 참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온 애굽이 슬퍼할 정도로 장엄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요단강 건너 아닷 마당에서 곡을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 큰 울림에 대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시신은 먼저 애굽 의원들에 의해서 향과 방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관습이지만 야곱의 시신이 자신의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더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향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을 했습니다. 고증에 따르면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위해서 72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 70일을 애곡했다는 것은 요셉에 대한 존경과 경의가 애굽 왕 못지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 처리하는 기간과 애굽의 날들이 다 끝나게 되면 애굽 왕의 예우대로 야곱은 고센 땅에 양지 마르고 풍수질이 좋은 곳에 호화로운 분봉과 비석과 벽화들로 장식된 무덤 안에 묻혔을 것입니다. 고증에 의하면 그 당시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애굽 왕들처럼 피라미드 속에 안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썩지 않고 지하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방부와 향처리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피라미드를 세상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우상 숭배자들인 애굽 왕들은 영생불멸의 망상을 구하는 무덤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은 그 당시 아버지 야곱의 무덤으로 피라미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갈 무렵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묘에 매장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흔쾌히 승낙하며 그 먼 길을 떠나는 장례 행렬에 애굽 왕의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과 많은 원로들을 동행케 했습니다. 그리운 막벨라. 야곱은 운명하기 전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코간대작을 이끌고 먼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소망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매장지에 함께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인가요?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땅을 자신의 아내 사라의 무덤지로 사용하고자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 그리고 혹시 자손들의 시신이 마치 유랑자의 무덤처럼 소유지도 없고 이름도 없는 곳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햇사람들이 매장지를 무료로 주겠다고 한 것을 마다하고 거액의 돈을 치루어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였습니다. 막벨라 굴은 마므레에 있는데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이며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여호와를 만난 곳이며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한 곳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매장한 곳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터전이 곧 헤브론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 살았던 헤브론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들려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깊이 남아있는 그곳 헤브론,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굴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의 마지막 여생을 헤브론에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영화로 인해 비록 믿음의 고향을 떠나 멀리 타지에 와 있지만 꿈에도 잊지 못할 곳이 바로 헤브론이며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곳이 막벨라 굴이었을 것입니다. 막벨라는 두 개의 굴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굴이 있는데 하나는 음부로 들어가는 굴이고 하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굴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을 떠나 애굽에서 마지막 생을 안착하게 되었지만 애굽이 야곱의 마지막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고향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곳, 믿음이 잉태한 곳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가 묻힌 곳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야곱에게 막벨라굴에 묻히라고 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연히 믿음으로 이끌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도 그에게 막벨라굴에 묻히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선조의 믿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이 막벨라굴에 묻힘으로 영원히 모든 후손들이 자신을 기억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영광스러운 유산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여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애굽 왕의 영화에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야곱이 남긴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과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유산인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영광스럽고 장엄했던 것은 스펙타클한 장례 행렬이 아니라 그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자신의 믿음을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 많은 요셉의 마지막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꿈 많은 요셉, 꿈을 성취한 요셉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영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요셉과 함께 했으며 요셉은 야곱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가 가진 예수 믿음입니다.